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당신을 위해 신상 핫플 핫템은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자. 이제 플레이에 P를 받으니까 네. 이제 L을 볼 차례인가요? L은? L은 쉬워요. 뭐죠? 라이프 스타일. 아, 라이프 스타일. L은 뭐 다들 예상대로고요. 네. 네, L은 라이프 스타일이었죠. 라이프 스타일. 네. 먼저 아파트 배전판 가리개를 만들어줄 거예요. 잠시만요. 박스가 섞여요. 잠깐만요. 페인트를 네? 하고. 했습니다. 홈보드는 연필로 자를 대고 사이즈대로 그려줍니다. 와. 홈보드로 집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집? 집을? 집 모양인가? 네. 글루건으로 고정시켜줍니다. 완성된 배전판에 흰색 페인트를 칠해주어 폼보드의 가벼운 느낌을 없애줍니다. 우편함, 우편함? 액자구리도 달아주어 벽에 고정시켜줍니다. 일자구로 벽에 고정시켜줍니다. 벽에 못질을 안 해도 돼서 너무 편합니다. 와, 두꺼비지! 두꺼비지 가리는 와. 방법이 이렇게? 대박! 야, 야 이분 근손이네. 와, 진짜 근손이시다. 이렇게 보기 싫은 배전판을 폼보드 1,500원으로 가렸습니다. 나뭇가지에 흰색 페인트를 칠해 막근을 감아 벽에 걸어줄 거예요. 화병에 있던 조화를 이번엔 나무의 행인 플랜트처럼 달아볼 거랍니다. 진짜 이거는 아이디어도 정말 좋고 네. 또 너무 활용성 있어요. 집 리폼 전 모습이에요. 리폼 전이랑 궁금해. 두꺼비 확 뛰는데. 짜잔, 리폼의 모습입니다.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 아, 진짜 대박. 이거 하나로. 네일샵 느낌.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뭔가 야, 더 좋은 것 같아요. 귀여워. 다음 시간에도 최신 트렌드를 누구보다 발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픈! 네. 오픈!